150년간의 남유다 역사.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뇌물과 굴욕 외교를 펼친 덕분에 잠시 나라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들의 제국주의 정책에서 남유다의 역할이 다했다는 판단이 끝나자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이 남유다에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자 아수르는 아하스와 맺었던 약속과 상관없이 곧바로 남유다를 쳐들어와 수많은 마을과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획하고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이 에워싸고 공성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들의 문헌 센나키리브에 히스기야 왕을 세장의 새와 같이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수르는 공성전 때 포위 공격에서 많은 승리를 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다양한 포위 기법을 사용했는데 보루로 돌격, 성벽과 성문 부수기, 사다리 타고 오르기, 땅굴 파기, 그리고 심리전에 매우 능했습니다. 아수르는 3년간 공성전을 벌인 사마리아 성보다 예루살렘 성을 더 빨리 함락시키기 위해 그들의 장기인 심리전을 펴는데 언어의 천재 랍사게까지 전쟁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놀랍게도 오히려 남유다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하면서 나라의 경계를 자기 나라가 정할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거주의 경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처벌하시기 위해 사용한 몽둥이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마리아까지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의 군인들 18만 5천 명의 죽음에 대해 폴 존스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을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을 자신의 책 유대의 고대사에서 언급하면서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 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들을 갈기갈기 쪼아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세푸스는 랍사게가 이끄는 그의 부대가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신께서 그의 군대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을 공격하는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주의관과 장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잔인하기로 명성을 날리며 승승장구했던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 주위에서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죽자 결국 서둘러 느느웨로 퇴각하고 맙니다. 퇴각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칼로 살해당하고 그때로부터 아수르는 혼란에 빠져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에서 퇴각함으로 예루살렘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아수르가 치고 왔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가 퍼져가면서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는 히스기야에 이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를 거쳐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30년간 유다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냅니다. 이때의 특징은 평화, 번영, 개혁이었습니다. 외부와는 전쟁이 없었고 백성은 건축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요시아 자신은 모세의 율법에 명한 것들을 재수립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BC 7세기 남유다의 요시아 왕 시대는 뛰어난 선지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임박한 징벌에 대해 마지막으로 집중적인 경고를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C 609년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모아 새로운 제국의 주인으로 부상하려는 바벨론을 받고 애굽을 세계적인 위치로 올려놓고자 북쪽으로 원정에 나섭니다. 이때 애굽의 원정을 막기 위해 요시아 왕이 유대의 전략적 요충지인 무깃도로 출정했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난 후 남유다는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요시아 이후 여호아스, 여호야킴이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이미 바벨론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던 애굽마저 BC 605년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함으로 애굽 경계까지의 모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이 바벨론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여호야킴 왕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유능한 사람을 골라 앞으로 바벨론의 관리인으로 배치시키고자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인재들을 끌어갑니다. 이때 바벨론이 남유다에서 끌어간 첫 번째 포로가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의 1차 포로입니다.